흩어져나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.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. 어떻게 변하는지, 어떤 플러그인, 어떤 수치의 값으로 걸어서 이런 예술적인 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다 배우고 내 음악에 적용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못 배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최근에 감성 사운드 홈페이지 회원수가 6,000명이 넘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6월 13일 밤 9시에 박효신, 성시경, 김나영 그리고 아이유 팔레트 앨범 믹스 원본 프로젝트를 활짝 열어서